健康的な問題ですかね、やっぱり。なんとかな。亀なのか亀なのか柿なのか柿なのか、そういう。関西名前の方が強い気がする。네, 여러분, 제가 7월 10일부터 종로에서 일본어 회화 오프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일본어를 가르칠 실력이 되느냐에 뭐 판단이라든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던 차에 전화 일본어 사이트를 알게 돼서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실력을 테스트를 할 겸, 네. 캐스트 일본어라고 이제 네이티브 일본인 분들이 가르쳐 주는 그런 수업인데, 모두 이제 선생님들이 도쿄 표준어를 구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전문적인 교육자분들이라가지고 제 일본어를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체험 수업을 신청을 해봤습니다. 이제 레벨 테스트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카톡으로 이런 문구가 와요. 여기 테스트가 진짜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테스트를 잠깐 하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もしもし. 아, です. 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じゃあまずさん、まりさんは今どんなお仕事をされているんですか?一応フリーランサーです。お、フリーランサー、はい。はい、なんかやってる仕事をなんか一つに絞れなくて、まあ、YouTube 含めて、まあ、モデル、はい、日本語の講師とか、はい、まあ、最近はちょっと本の執筆とかもやっています。はい、長年お仕事をそういった形でフリーランサーのスタイルでされているという。いや、長年とは言えないかな。普通の OL で働いてて、で年末に帰国して、はい、フリーランサーになってからはもう3か4ヶ月ぐらいです。まだ4ヶ月ぐらいですか？はい、はい、もうだいぶ変わりました。本当にもう一応寝る時間、はい、起きる時間もそれが全く前と違って前はまあ10時まで出社だったんで、まあ、遅くても7時半ぐらいに起きて、まあ、せやら乗って、はい、乗れる乗って行ってたんですけど、今は目が覚めたらそれから仕事をスタートみたいな感じ。スマートフォンにまつわる弊害についてどんな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か？まあ、これ正式な名称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まあ、スマホを使いすぎて手首とか、まあ、親指とかちょっと痛む人も、私もそうなんですけど、はい、まあ、視力の低下とかもあるし、はい、まあ、そういう健康的な問題ですかね、やっぱり。そうですね。あれ日本語でですとね、腱鞘炎というんですね。ああ、聞いたことあります。聞いたことあります。はい、使っていながらいろいろ悩んでいることとかってありますか？なんか去年までは、まあ、日本語を使ったとしても、まあ、日本語を使って仕事をするっていう、まあ、そういう範囲内だったので、まあ、ちょっと間違ったとしてもそこまで、まあ、問題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れから特に来月から先生の立場なんで、まあ、ミスとかしたらそれはもうアウト、 NG 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実際は使ってるけどそれを教えたらダメ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それをつい無意識のうちに言っちゃったり話しちゃったりとかしたらそれは NG なんで、ちょっとそれがちょっと心配っていうか、なんてかな、有給を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ってかな、そういう感じでますでしょうかって使っちゃったんですよ。そうですね、二重敬語含めて、なんかアクセントもネイティブじゃないんで間違ったりとか、はい、亀なのか亀なのか柿なのか柿なのか、そういう。それはね、関西人がね、実は私ちょっと関西弁若干入ってるんで、だいたい数字を読んでもらうと関西弁が出ちゃうんですよ。はい、例えば今日2021年6月1日ですけど、ちょっと読んでみたらどうでしょうか。2021年6月1日、はい、チェッカー基本的語だと2021年、あ、20か関西の名前の方が強い気が네, 이렇게 거의 1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테스트라기보다는 거의 체험 수업 수준이죠. 얼마나 막힘없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는지, 또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지, 발음은 유창한지, 전체적인 뭐 일본어 구사력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약간 지식도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뭐 크게 긴장되진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카톡으로 알람이 오는데 자세한 결과는 메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0점 만점에 9.5점이 나왔어요. 이제 뭐 레벨, 점수, 피드백 이렇게 골고루 나와 있는데 저는 문법, 어휘, 발음, 회화 뭐 골고루 나온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발음이네요, 상대적으로.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막 얼버무리게 되고 발음이 좀 뭉개질 때가 많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네. 그리고 좀 좋았던 게 제가 이렇게 몰랐던 단어를 체크를 해주세요. 캐쇼행? 저는 저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많이 봐서 손목 아픈 거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서 코멘트를 달아주시네요. 네, 저의 최종 피드백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 일본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일상회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뉴스라든지 이슈 같은 거를 요약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테스트 후에 상담해주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5.5에서 8도 실력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게다가 또 테스트 때는 좀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 실력보다 못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레벨이 좀 낮게 나온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아무튼 테스트를 시작한 이래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일본인도, 심지어 일본인조차도 10점 만점에 10점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안 나온다고 해도 낙담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 사이트에 수강생들 리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코멘트 써주시는 분이 좀 좋았어요, 저는. 단순히 뭐 일본어에 교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수강생들의 그 공부 방향을 약간 좀 정해주는 어떻게 해야 뭐 더 실력이 늘까 이렇게 피드백 같은 거를 좀 잘 맞게 해주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7월 10일부터 종로에서 실강을 나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실강 듣기 힘드신 분들도 솔직히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건상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 일본어 같은 걸로 뭐 일본인과 실제 일본인과의 대화를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진짜 언어는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얘긴데 저도 이제 한국 귀국한 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약간 네이티브와 이렇게 막힘없이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일본에 있을 때보다.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강의 준비로 눈코 뜰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즐거웠네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7월 10일에 종로에서 뵐게요.